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경제 너무경 윤성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물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가 지수가 그 물건의 가격 수준인 물가를 숫자로 나타낸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기준 시점의 물가 지수가 100이랍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물가지수가 기준점에서는 100이라죠. 그러면 요 숫자 100이고 예를 들어서 요 다음에 물가가 102다. 뭐 요렇게 나왔으면 요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물가지수는 왜 구하냐면 이게 요 기준이 되는 100이 나오는 요 해보다 요게 지금 2% 올랐잖아요. 요게 중요하다고. 요거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얼만큼 올랐지? 혹은 얼만큼 떨어졌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물가 지수는. 아셨죠? 물가 지수는 지금부터 보는 이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GDP 디플레이터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 다 기준 연도는 100으로 측정이 돼요. 그러면 요 기준 연도의 다음 해나 아니면 요 기준 연도 그 다다음 해에 나오는 숫자가 똑같이 100이 보통은 아닐 거 아닙니까? 뭐 103도 나오고 105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103, 105 숫자 자체보다 기준 연도보다 몇 퍼센트 올랐는지 요거는 플러스 3이죠? 요건 플러스 5죠? 그러니까 요거 측정하려고 사실 이 물가 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가 지수 중에서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하는 이유는 자, 여기 목적을 봐봐요. 목적은 도시의 뭐 평균적인 생계비, 그다음에 구매력 변동의 특정.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얼마인지 보는 거. 그리고 국가에서 통화 정책을 운영할 때그 물가 지수 중에서 특히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가 소비 생활을 위해서 하는 우리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 측의 물가 지수예요. 요거는 자, 근데 요거는 한 460개, 460개 정도의 상품을 가중치를 구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요거 보세요. 기업 상호 간에 이루어진 어떤 재화 서비스를 가지고 물가 지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공급 측, 우리가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수요와, 우리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죠? 수요 측, 요거는 공급 측의 물가 지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로 명목 GDP를 나눠준 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데, 기준 연도에서는 요거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기준 연도는 언제나 100이 됩니다. 얘네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그리고 또그 밖에 물가 지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가 지수 그세 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밖에 또 어떤 물가 지수가 있느냐면, 수출입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출입에 관한 내용, 무역일 때, 무역에 관한 대외 교역 조건 같은 거, 그런 거 측정할 때 요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상품별, 품목별. 자, 그러니까 공업품만 모아놓은 물가지수도 있고, 농산품 물가지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요거가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요 3번이 사실 중요한데,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소비자 물가 구성하는 게한 460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막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심한 것들이죠. 뭐 야채라던가 우리 석유도 그 저기 보면은 요거 수입해 오는데 오페크나 뭐 그런 것들 아니면 국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되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굉장히 이 진폭이 큽니다. 이 농산물 같은 거는 걸핏하면 뭐 파동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걔네를 하고 나서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하고 그
그걸 가지고 측정한 지수가 농산물 석유류 재해 지수고요. 그래가지고 구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구성하는 것 중에서 가격이 급변하는 품목들을 제외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근원 인플레이션은 우리 신문 기사나 그런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막 폭등하고 폭락하는 그 진폭이 큰 상품들을 빼고 구한 물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중요한 게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GDP 디플레이터. 이거 제가 이제 수험 경제학 할 때 쓴 표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뭐 작성 기관이 다르다. 예, 이건 소비자 물가 지수는 통계청에서 요거 두 개는 한국은행에서 하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이렇게 수입품 가격을 포함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게 잘 노란 거 있죠. 뭐 시험이 잘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근데 우리는 시험용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뭐 이 경제에 대한 어떤 그 기사를 잘 읽기 위해서 상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여기 중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바로 요겁니다. 요 봐봐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얘네들은 지금 870개, 460개 가지고 요걸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란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전 품목이 아니라 중요한 거 460개, 그리고 중요한 거 870개 뽑아다가 그거를 가지고 가중 평균에서 물가 지수를 맞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는 GDP에서 요거 구한 거잖아요. 우리 GDP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 모든 최종 생산물의 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최종 생산물이 모두 들어간다는 게 요 두 개의 물가 지수하고 다른 그런 차이점입니다. 라스파이레스 방식, 파쉐 방식 이딴 건 여러분들 뭐 시험 안 보시려면 이딴 건 필요 없어요. 이건 요거는 이런 방식으로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가 지수 이런 거 가지고요. 우리가 연금 산정할 때 그때 써먹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더 재미있는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